네, 답답한 시장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 마켓 전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줄만 하면 지금 또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그날 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시장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현재 국내 증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국내 증시를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런 이슈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이머징 시장보다도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다라고 했을 때 신흥국이 이제 선진국보다 경기가 뭐 좋으냐?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금은 다 미국 쪽으로 좀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런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의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머징은 사실 외국인들 투자 자금 측면에서 계속 다 이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G2 무역 전쟁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국과 같은 이제 수출 기업들은 사실 좀 우려가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국과 미국 간의 그 각각의 그 무역 전쟁 때문에 사실 각각 국수지를 통해서 내수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한국 그 수출 기업들 측면에서 가장 치명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상 한국 증시를 사줄 사람은 사실 외국인들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 안에서 국내 투자자 안에서 누가 살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연기금이 될 수가 있는데, 연기금도 사실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통해서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워낙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머징에 속해 있는 한국 주식을 살 상황이 있는가, 그러니까 살 상황이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측면과 동일시하는 그런 시각을 보이는 것이 연기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는 살 사람은 없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증시 측면에서는 사실상 중립 혹은 중립 이하 측면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나 혹은 개별 종목 테마 이런 측면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박스권 안에서 그 안에서의 어떤 계속 이제 로테이션 전략이 계속 성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인 압박 요인 속에 우리 시장에 사줄 수급에 대한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좀 보수적인 시각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수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주 양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여기에서 실적 시즌을 맞는데, 실적 시즌 또 분기점이 될수 있을지,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지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그다지 높지는 않은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적 컨센서스로 봤을 때 이제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가 국내 증시에 대한 그 이익 추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게 계속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때도 그랬죠. 1분기 때도 좀 떨어졌다가 한 1%, 2% 어닝 서프라이즈 났는데 이렇게 크지가 않았고, 그 이후부터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대를 해볼 것은 지금 원달러 환율은 외부 변수 측면에서 조금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사실 2분기 실적 초반이라고 볼수 있는 4월 달부터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원이 이제 넘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대형 수출처 측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3분기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 측면에서도 이런 환율의 어떤 그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전반적인 글로벌 어떤 이 4차 산업혁명주에 대한 그 대표 주격인 어떤 그런 컨셉이 계속 좀 반영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일단은 한국 실적 측면에서 반도체 어떤 비중 자체가 거의 반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한국의 어떤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사실상 2분기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잘 나와도 이 수급의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펼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들만의 리그, 반도체만 상당히 좀 좋고, 이것도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 때문에 좋고,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피해 효과, 즉 프라이스의 효과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상 2분기 실적 시즌 단기적으로 봤을 때 7월 전후로 봤어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일단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수급을 갈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크게 환호를 할 것 같지가 않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유효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증시 어떤 변화, 어떤 센티먼트 변화 이런 것들을 네. 야기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아진 2분기 실적 시즌에 조금만 잘 나와도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시장의 추세적으로 좀 상승으로 전환하는 원동력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계속해서 좀 압박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고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좀 업종군과 함께 종목들까지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일단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은 뭐 당연지사라는 네. 얘기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거의 기여도가 반절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봐도 이제 뭐 기계라든지 뭐 철강, 뭐 은행, 건설 쪽도 사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지금 컨센서스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거의 유일한 업종군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언급이 드렸지만 이런 섹터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비중이 크고 시총이 큰 섹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원래 실적이 잘 나오면 잘 올라야 되는데 이런 외부 변수 측면 뭐 이머징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 센티먼트 뭐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온전히 실적 개선에 대한 힘을 주가 퍼포먼스로 보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이런 조금 좀 아웃퍼폼, 조금 상대 초과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는 역시 우리 대장의 실적은 좀 어떨까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예상하고 있고요. 눈높이가 워낙 좀 낮아져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분기 실적은 지금 이제 환율 측면을 보면 거의 이제 6월 근처로 됐을 때 상당히 지금 급증을 했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측면에서는 상향 조정폭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를 조금 저희가 기대를 한다면 사실 이제 2분기가 실적 좋고 3분기 별로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피크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조금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고 3분기 실적은 조금 더 큰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2분기 실적이 한 1차 피크 그리고 2분기, 3분기 실적 시즌 한 3차 피크 이런 측면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6월을 보냈어요. 이제 다음 주에 7월장이 열리게 될 텐데 하반기 증시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이슈, 변수와 함께 좀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예, 일단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립적인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머징에 대한 그 센티먼트가 상당히 조금 위험합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주식 측면으로 봐도 미국 주식이 제일 좋았죠. 그럼 결국은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맞았다. 그러니까 미국 대 다른 미국을 제외한 월드 이런 이 대결 구도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어떤 수입 예, 그 양은 상당히 좀 낮아질 것이고, 이것이 또 결국은 중국과의 그 무역 마찰로 이어지고, 중국 측면에서도 위안화 절상 외에는 사실상, 미국과의 그 무역 분쟁을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땅한 카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건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과 그 중국 간의 그 무역 규제 경쟁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다시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네.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측면에서의 뭐 지수 레버리지나 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 종목군들 혹은 어찌됐건 하반기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 이런 측면에서 벤치마크를 코스피 200에서 KLX 300으로 변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코스닥 150의 수급적인 수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배당 수익률이 한국이 올해 처음으로 2%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배당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좀
어떤 테마성을 가지면서 투자하는 것이 지수 측면으로 뭐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개별 종목군들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주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또 구체적인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